까르카손의 꼼딸성입니다요. 아, 영어를 뭐 읽어보고 싶지만 영어 잘하시는 분 읽어보시고 돌을 한 200미터 정도 날리는 투석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전쟁할 때 투석기가 꼭 필요하잖아. 성을 함몰하려면 옛날에 몽고 애들이 싸움 잘하는 이유가 이렇게 영국 애들을 만나든지 유럽 애들 만나면 그 자리에서 투석기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부수고 그래서 몽고 애들 싸움을 잘했지. 웬 벽화 높은 데서 꼼딸성 자체가 산 위에 있으니까 이러 보면 까르카손 시내가 이렇게 보입니다요. 아 이게 전투 장면 벽화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프레스코인데 프레스코는 훼손 잘 됩니다. 그 회반죽이죠 회반죽. 회반죽에 유화를 그려가지고. 이게 이제 회반죽이 마르면서 그림이 굳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합니다요. 원래는 성 안에 이래 다 보석이 있었답니다요. 근데 다들 훔쳐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것만 남았고 밖을 보는 경치가 좋아요. 그뭐 영장류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높은 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기가 교통이 요충지라 공격을 많이 받았답니다. 막 그렇습니다. 이게 까르카소는 약간 그래요. 그 이태리나 저쪽 남부에서 올라오려면 까르카손을 통과해야 프랑스를 지나가는 보통 그런 식입니다. 아씨 뭐고 무서워라 이 뭐고. 그 껍데기는 로마 시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유적도 좀 있고 뭐 기념품점이 생뚱맞게 가운데 있고 다큐를 보여줘. 이제 로마 이후에 성을 이제 재건축한 콩탈. 하지만 이제 프랑스 정부가 미쳐가지고 까르카손을 이제 이겨도 왜냐면 스페인하고 가까우니까 무슬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정부는 까르카손을 이교도다 이래가지고 하룻밤에 막 6천 명씩 학살합니다. 근데 뭐 신천이나 뭐 제주 4.3 학살보다는 많지만 인구 그러니까 제주 학살 인 4.3의 그 사망자가 워낙 많잖아요. 6천 명이잖아. 그래 따지면 거의 제주도와 비슷하네. 제주도는 8명 중에 한명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까르카스는 워낙 작으니까 6천 명 죽였다는 거는 다 죽인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가 살인 면허지 뭐 실제 중세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꼼딸성이 다 무너진 거야. 콩탈, 콩탈. 근데 귀족이 요렇게 복원했다 이거지. 19세기쯤에.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 좀 읽어보시고. 그러하다 아마 좋은 말이 있죠. 그게 원래 이제 꼼딸성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설명이 복원한 걸 겁니다. 복원. 그래서 이제 19세기 와서 이렇게 복원했다 뭐 이런 레스토레이션이니까 뭐 그런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크죠 이렇게 이렇게 다큰 거. 이게 이제 꽁딸성의 전경입니다. 실제로 다 남아 있어요 이게. 이거 물론 복원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복원의 역사. 정말 최근까지도 수술했네요. 이런 식으로 복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보통 요렇게 돌면서 성 주변을 구경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빙 돌게 돼 있어요. 이제 요렇게 했는데 복원을 해서 바뀐 거지. 아이고 날씨 좋네. 뷰가 정말 좋네요. 그래서 뭐 지금 이 꼼딸 성 안에 막그 공연하는 곳도 있고 콘서트장도 있고 이래요. 워낙 커서. 아따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마 저걸 기어 오르면 여기로 뭐 기름을 붓든지 이런 구멍인 것 같은데 아니면 화장실인가? 화장실일 수 있겠다 그래. 아 이건 화장실을 가망성이 좀 있네. 보초들이 똥 누를 데가 없잖아. 여기 똥 누는 거지 뭐. 약간 그래 괴뢰매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성이 여기 공연장도 있어. 아이 멋지다 여기서 공연하면. 되게 멋지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해자가 있고 보통 아마 여기는 이중 삼중으로 이제 이게 본성이고 밖에 성의 그 성벽인데
원래 해자를 이렇게 설치해야 된대. 물구덩이를. 해자는 뭘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계속 성이 이어집니다. 쪼르띠가 아마 출구란 뜻일 긴디. 그러니까 당신이 표가 있으면 여기로 나가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왔는데 계속 못 가. 그래서 다시 요 쪼르띠 요 계곡목으로 나가서 여기로 가서 다시 여기로 봐라 이런 뜻이거든. 나가면 이제 성 밖으로 나가게 돼. 근데 티켓이 이제 있으면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돼. 성내에도 성이 워낙 크니까 성내에 당연히 성당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수리 중이네요. 그래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 안돼 있고 한요 정도 보게 되겠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출구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티켓 판매소로 가는 길이에요. 난 중간에 나와 가지고 이제 동쪽 성벽을 올랐어. 그러니까 또뭐 시내가 보이겠죠, 당연히. 뭐별볼건 없어요. 별볼건 없고 이렇게 까르카순 시내가 보입니다. 여기서 왕자의 게임 찍었다고 꼼딸성에서 까르카순 꼼딸에서 왕자의 게임인가 뭐 했다는데 근데 왕자의 게임 내저 스코틀랜드 갔을 때 에든버러에서도 왕자의 게임 찍었다 했단 말이야. 무슨 왕자의 게임을 뭐 프랑스도 찍고 영국도 찍고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찍긴 찍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요. 볼게 없으니까. 그래서 박물관을 이제 27년쯤에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 뭐, 유물이, 로마의 유물이 조금 있고, 그래서 영화 장면을 벽에 쏴. 그래가지고 이제 왕좌의 게임 일부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쁘긴 이쁘다. 근데 이거 스코틀랜드 가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뭐두 군데서 찍었겠지 뭐. 에딘버러 가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로마 유물은 그대로 있죠. 보세요, 이렇게 옛날 유물. 그 금은 보석은 떼갔는데 이런 돌은 못 움직이긴 무거우니까 돌은 못 가져간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있죠. 이래 쭉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누구다 누구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 이런 왕좌의 게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악당들 막 이렇게 그글 쏴가지고 빔을 쏴가지고 벽에 있는 걸 보게 하네요. 무덤도 있고 좀 쫄이긴 하다. 이게 뭐 아까 뭐 하는 그 항아리인지 모르겠네. 분수대 같은데 물 마시는 거. 화장실인데. 이거는 설마 낙서는 아니겠죠. 로마 벽인 것 같은데. 성 안에 기념품점이 이렇게 있어. 아까 얘기했던.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무슨 예술가던데. 뭐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래 좀 뒤로 뭐 뒤로 물러나면 이래 예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거지. 아까 봤던 그 성벽에서 본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단을 오락내리락 해요. 그래야 성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 아, 해자가 있구나. 여기 옛날에 물이 흘렀어, 물이. 물이 흐르니까 적군들이 여기는 이제 못 오는 거지. 여기만 막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서 이렇게 성 외곽을 돌게 돼 있어요. 아까 봤던 화장실인 것 같아. 화장실. 이것도 역시 미국 유머인데 19금이니 19세 이하는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날라리 같은 청년이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붐볐다. 근데 아름다운 수녀를 발견했다. 수녀는 이뻤다. 용기를 내서 수녀 엉덩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알몸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보실까요? 수녀는 짜증내면서 내렸다. 청년은 실망했다. 그러자 운전사 양반이 한마디 한다. 청년, 실망하지 말게. 나는 저 수녀를 잘 알아.
매일 밤 9시 정각에 버스에 올라타서 시외에 있는 자기 언니 무덤에 간다네. 그러니 자기는 예수님처럼 옷을 입고서 무덤에 나타나 그녀에게 순결을 내놓을 것을 명령하게. 그러면 자네는 그녀와 같이 행복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네. 청년은 기뻤다. 청년은 예수님처럼 하얀색과 빨간색 가운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무덤에 숨어 있었다. 그러자 그 수녀는 죽은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청년은 어둠을 틈타 갑자기 앞으로 나와 수녀에게 말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혈육에 대해서 기도하는 걸 보니 참으로 감동스럽구나. 내가 나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너의 언니를 살려주도록 하겠다. 수녀는 물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청년은 너의 순결을 내게 바치는 것이다. 수녀는 머뭇거리더니 청년에게 한 가지 간청을 했다. 저는 수처녀로 남아서 저의 수녀 과정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 뒷구멍 똥꼬에다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그 젊은 날라니는 수녀의 똥꼬에 뿅뿅을 즐겼다. 한참 달아올라 성교를 마친 후 날라리 청년은 그 멍청한 수녀를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키득키득 웃더니 가발과 가운을 벗어 던지며 말했다. 하하하. 나는 오늘 네가 버스에서 거절한 날라리 청년이다. 이런 미친. 크크크크. 수녀는 놀란 듯하지 않고 말했다. 하하하. 나는 버스 기사다, 임마. 붕씨나.